오늘은 누가 나와 얼굴을 마주할 행운의 주인공이지? 탑으로 빠질게요. 제가 정말 미드 보내고 탑으로 빠지겠습니다. 어차피 뭐야 르블랑 상대로 나쁘지 않거든요. 갱플랭크가 수많은 전쟁이 작은 속삭임 하나로 시작되지. 야 이거 나 주면 안 되냐 이거?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일단 갱만 미드로 보내고 제가 탑으로 빠질게요. 다리우스 상대를 하겠습니다. 아이 뭐 내가 뭐 보타 뭐야 탑을 안 해보면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탑 미드 둘 다 하니까 그리고 갱플랭크 아니 뭐야 카시오페아가 르블랑 상대하기 힘든 걸 아니까 양보하는 거죠 뭐.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다리우스 영판이네 그리고 다리우스 영판째인데 애쉬 영판이고 이번 판도 신나게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갱플랭크가 르블랑 상대하는 게 나쁘지 않아 전혀. 대회에서도 르블랑 상대를 많이 했잖아 갱플이. 정말 이게 따콩이 있어가지고 르블랑이 W를 써도 딜교환이 유리하죠. 게다가 르블랑이 지금 카신 줄 알고 저거 도랄링을 들고 왔는데 최악이죠 최악. 갱플이 버티는 플레이를 하면은 이게 르블랑이 힘들 수밖에 없죠. 아주 수합을 잘한 것 같아요. 아마 미드로 카시가 올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원래 르블랑 카운터로 갱플을 꺼내기도 했거든 예전부터. 그리고 탑 다리우스도 내가 상대를 잘할 수 있고 아주 잘할 수 있고 이 레벨 왜 그리고 라인도 땡겨지는 라인이라서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다리우스 카운터로 카시를 꺼내도 돼요 요새 진짜로. 이건 내가 뭐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다리 카운터로 카시를 꺼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진짜로. 아무것도 못해요 다리가 진짜. 진심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프리징하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에이씨 물약 하나 카시였으면 죽었겠다. 라인 계속 프리징 하면서
물량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죠? 뭐야. 아, 나 탈포 없는데? 잘하면 따겠는데 이거? 오케이 굿. 잘하면이 아니라 딱 사이즈가 나왔죠. 바텀만 좀 안 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은 좀 무리해서 그런 것 같아. 나쁘지 않은데, 바텀이. 방금은 좀 무리해서 죽은 것 같아요. 탑도 어차피 내가 무조건 다리우스를 이길 수 있거든. 아, 얘 먹다 죽었나 보구나. 다리우스가 먹다 죽었나 봐. 아까 1레벨이었잖아. 먹다 죽었나 봐요. 1레벨로 왔는데 먹다 죽었나 봐. 어이없겠다. 일단 다리는 텔포가 없고 내가 텔포가 있거든? 그래서 라인도 땡겨주고 하니까 천천히 해보죠. 아 이거 죽었다 이거. 아닌가? 어 살았다 살았다. 어 판단이 좋았네 내가. 판단이 좀 좋았다. 다리우스가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렉사이가 진짜 잘 찌른 거야. 이거는 렉사이가 진짜 잘 찔렀어. 라인 딱 땡겨지는 타이밍인데. 아 깔끔하게 좋아요 CS. 뭐야, 아, 뭐야, 이건. 아, 진하네, 징해. 이렇게 오네? 땅굴로? 빵타운이 좀 뭐 해줘야 되는데, 이거? 빵타운이 너무 지금. 너무 뭐, 별게 없는데, 빵타운이? 아 전판 니달리구나 렉사이가. 잘하네. 아 아깝다. 어떻게 안되나 저거? 그렇지. 나이스 이득 봤다. 야 이거 다 밀면 좀 오반데? 다 밀고 가 이거를? 앞서서 이거 막 라인을 저렇게 만들고 간다고 저거를?
미드도 할만한 것 같고, 그쵸? 확실히 할만하죠, 미드는. 아까보다는. 아까 탑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라인전이. 미드는 확실히 할만한데, 아, 라인을 이상하게 만들고 왔어. 아, 이거 렉사이 오면 나 위험한데. 다시 미네, 라인을. 다시. 1450원. 땅굴이다. 렉사이 또 땅굴 파네. 라인 땡기면서 모든 문제는 기회가 도사리고 있지. 아주 잘 박아놨죠?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 내가? 어, 이 한두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해 이거를? 아마 탑으로 바로 올 거예요 렉사이랑 다리우스가. 그것만 안 당해주면 돼, 내가. 요렇게 올 것 같은데, 요렇게.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올 거거든, 이렇게. 안 가는 게 낫고, 이거는. 1450원. 다리스 그래도 CS 잘 먹었네. 원래 더 말리게 할 수 있는데. 적들을 가까이. 오케이, 라이브인다. 다리우스가 카시 카운터라고? 카시가 다리우스 카운터 픽이지. 카시 다리우스 카운터로 카시를 꺼낼 수가 있죠. 다리우스가 뚜벅이 챔피언이어서. 바텀이 좀 힘든가? 아, 내가 텔포트하기가 애매해. 렉사이가 잘 푸네. 렉사이가 잘하네요. 잘해. 전판 니달린데 잘하네. 정글 차이가 좀 나는데? 킬관 효율이 100%인 것도 그렇고. 한번 끌려도 석화가 있기 때문에 안 죽을 수 있어. 다리우스 카운터로 카시를 꺼내는 게 좋아. 탑에서 할 줄만 알면. 다리우스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카시 상대로. 거리 안 주면은 카시가. 언디열도 좀 하지. 카시랑 비슷하니까. 내가 다른 챔피언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야. 단지 카시를 많이 할 뿐이지. 렉사이가 변수인데 지금. 그렇지. 아니 마스터급에 오면은 이게 다른 챔피언을 못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챔피언이 아 죽었다 이거. 아 너무 아깝네.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 아 저거 갱쿠야 궁극기 좀 빨리 써주지. 나 궁극기 있었는데 왜 안 써준거야? 방금 궁야
방금 갱플랭크 궁극기 나한테 써줬으면 나 살았잖아. 아닌가? 맞지? 오히려 2대1로 딴 거 아니야? 야, 갱플 궁 쌌으면 나 이거 2대1 땄는데. 아쉽네. 미래에 싸우고 있어가지고 못 본 거 같은데.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 아, 렉사이가 잘 풀어. 잘해, 얘가. 보면은. 있음. 엑사이가 잘해. 모든 문제는 기회가 도사리고 있지. 다리 노플. 다리 노플이라는데? 아, 진짜 이거 다리우스 아무것도 못하는 각이거든? 렉사이, 순전히 렉사이 때문에 다 풀렸어. 와봐, 야, 노플이야. 잡어. 시야. 아테안도 참. 방금은 저 심장 추적자를 쓸 게 아니라 시야를 밝혔어야지, 시야를. 왜 부시에 먼저 들어가야지 저걸 쓰고 앉았어. 아, 게임 힘들겠는데, 이거? 순전히 렉사이 하나 때문에 게임 힘들겠다, 이거? 다른 애들은 그렇게 잘하는 거 모르겠는데, 렉사이가 잘해, 렉사이가. 쟤네 정글러가. 아, 죽었다, 이거. 텔포까지 써버리네. 이건 내가 좀 방심했다. 텔포 있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아까 전판 니달리. 잘해, 잘하드만. 그쵸. 전판 니달리. 보였어, 그거. 빼라고, 보였다고. 이용하거나. 한타하면 할 만할 것 같긴 해, 지금. 한타하면은, 약간, 스코어가, 우리가 밀리는 것 같지만은. 아, 플래시 있었으면 잡는데. 까비. 플래시 눌렀는데, 씨. 안 나갔어, 플래시가. 너무 아깝다. 좀만 더 일찍 와드 할걸. 등잔 밑이 어둡다고 참. 시야가 진짜 없네. 이거 보니까. 아, 용싸움 때 쓰지. 다리 텔 없어. 내가
야야 저거 바론 가겠다. 아니 아닌가? 바론은 오바고. 아 뭐해 얘네 뭐하는데? 아왜 싸우는 거야 이거? 야, 진짜 이상하게 싸웠는데 이겼다. 야, 진짜 이상하게 싸웠는데 이겼어. 와, 이거는, 이건 우리가 실수한 거거든? 우리 애들이 뒤를 안 보고. 근데 이겼네요. 엠플랭크가 진짜 세긴 세다. 근데 엠플랭크 광역들이 세긴 세. 보면은 한타트 지진 않겠다. 아까는 갱플랭크가 못 컸는데도 그 정도인데, 이번 판은 갱플이 잘큰 상태여서 더 장난 아니죠. CS 잘 먹었고. 르블랑 상대로도 갱플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근접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얘네가 지금 다 들어오는 애들이잖아요. 알리스타, 뭐 다리우스, 르블랑, 뭐 렉사이 전부 다 들이대는 애들이어서 오히려 그 들이대는 걸 받아먹기에 갱플 공격기가 정말 최상의 공격기죠? 정말로 이거는 그만큼 좋은 공격기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갱플 공격이 은근히 세가지고 저게 트리스타나도 잘큰 상태고 뒤에서 툭툭 쳐주고 들어오는 거 석화 건 다음에 갱플 공격이랑 같이 녹이면은 뭐 그냥 한타 이길 것 같은데? 듀오가 탑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여기 있는 게, 이게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나? 보듀오가 지금? 보트가 탑을 가야지, 보트가. 와, 이게 이렇게 되네. 큰일났다. 와, 저걸 저렇게 이니시를 거네. 플래시도 없었는데. 진짜 좋았다. 말로 구멍기 없잖아. 이거는 쟤네가 좀 잘했네요. 내가 방심한 것도 있고. 에이씨. 늙었는데, 근데? 없어서 데미지 봐. 딱콩. 갱플랭크 진짜 좋다. 진짜 좋네, 갱플랭크. 롤드컵 갔으면 볼만했을 텐데.
진짜 롤드컵 갔으면 볼만했을 텐데. 좋다 좋다. 들어가 들어가. 태워놓 진짜. 그렇지. 진짜 친. 야 치는 거 오바야 이거. 치는 건 오바고. 적들을 가까이. 난 더 가까이. 야야야야 아. 야, 큰일 났네. 아, 뭐하냐, 얘들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루블랑, 루블랑. 아, 텔포 아깝네. 괜히 텔포만 날렸네. 천천히 하면 될것 같아. 미드 억지기도 밀어놨으니까 갱플랭크도 아이템이 너무 잘 떴고 들어오는 거만 잘 받아먹으면 어차피 우리가 질 일은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루덴까지 가고. 근데 얘네 진짜 잘한다 정글. 쓰레쉬, 예 렉사이는 진짜 잘하는데 많이 아쉽겠네요. 다루스도 그리고 세긴 세. 확실히 근접에 있을 때는 데미지를 무시 못해 진짜. 가자, 탑 가자, 야. 탑 가면 되잖아, 이거. 굳이 바로를 칠 필요는 없죠, 지금? 바로는 굳이 칠 필요 없고. 아, 약간 에반데. 아니 탑 가자 그냥. 탑 와봐 이거. 내가 뭘 줄 수 있을지 생각해봐. 아 바론을 왜 바론을 갈라는 거야 자꾸. 왜 바론을 갈라는 거야 저거. 치. 아니 바론을 갈라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아 잉프님 어서와. 이거 바론 갈 필요가 없거든? 그냥 탑 가면 되는데. 와 갱플랭. 아 애쉬 애쉬 노플. 아니 방금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플레이를 했네 우리 편이. 방금은 바론을 갈 필요가 없거든. 탑 가면 됐는데 그래도. 애쉬 노플인데? 이겼다 이겼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난 거 같은데 이거? 바로는 먹을 수 있겠죠? 아니야 피해 괜찮아.
이번 판은 안 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갱플랭크랑 지금 트리스타나가 너무 잘 커서 안 질 것 같아요. 갱플 약간은 진짜 좀 똥 싸더니 그래도 캐리를 했는데 지금은 워낙에 잘 컸으니까 뭐 질 수가 없지. 자, 정비. 그리고 아이템은 보이드 쪽으로 갈게요. 피르메스 가고 보이드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텀을 가도 되고 어딜 가도 되겠네. CS310K에다가 무대에다가 3일 트포에다가 지금 난리 났네. 아 맥도날드에요 지금? 아 나도 배고픈데 씨. 미드가 자고 있어 다. 다 자고 있어. 미드 가자. 야 미드 가자. 미드 미드부터 가면 안될까 이거? 아 너무 위험한 포지션이야 이거. 미드부터 가자니까 얘들아. 오케이 가자. 천천히 조이면 돼. 그렇지. 오케이 이길 수밖에 없어. 싸움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야. 끝난 거 같죠? 끝난 거 같네요. 와우. 아! 아! 마지막에 이게. 수고요. 아, 3연승 좋네요. 3연승. 3연승 좋은데? 13점밖에 안.